wardrobe. Pulled out some jeans and a t-shirt that seemed clean. Oh, 그거 빨리 먹어. 가져가. 오면서 김밥을 다 드시고 다는 안 먹었어요. 아, 적당히 드시고. 유재 씨는 되게 잘 드시고 부담 없이. 그래서 잘 안 붙는 스타일인가 봐요. 매회 절규면은 닭 한 마리는 가야 돼요. 그죠, 닭 한 마리. 카메라의 존재를 잊으신 것 같아요. 나 잊었어. 저. 진짜 맛있게 너무 진짜 찐 표정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나마 안 되는데? 아, 지금 생각한 거야, 먹다가? 네. 진짜 할 수 있다. 아, 잘 드신다, 진짜. 입맛 돈다, 입맛 돈다. 입에 들어가면서 이미 젓가락이 반찬으로 가 있거든. 멜론을 수박처럼 드시면 안 잘릴. 멋져. 어? 마탕. 마탕 가야죠. 마탕 먹어야 돼요. 진짜 많이 먹네. 카메라 잊으신 거 아니, 잊었네, 거죠? 잊었네. 나 지금 배를 가리고 있어요, 계속. 숨을 좀. 엄청 부담돼. 저 여기서 맡은 역할은 심수련 역이에요. 펜트하우스의 100층에 살고 있습니다. 다 가진 여자라고나 할까. 근데 실제로 100층에 살 수 있나요? 산소가 희박하지 않나, 100층이면? 그러게요. 근데 나 여기 근데 너무 클럽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제 주변에 요즘 다 펜트하우스 얘기밖에 안 해요. 야, 와, 힙합이다, 힙합. 아니 여자들 전부 다 이 드레스 때문에 몸살나서 귀여워 이러고 나 또 보고 저 정도면 거의 약으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넌 뭐 먹지? 나 여기서 바삭 바삭 땡큐 와 잘하네 땡큐 갈게요 주변에 많이 챙겨주시네요 보니까 네. 여러 가지 막 같이 막 혼자 먹지 않고 아니 너가 그냥 주먹으로 파스타 먹었는데 나도 먹고 싶었어 뭔가 궁금해서 다시 가 아, 정말 잘 드신다. 아, 털털해, 털털해. 안 돼. 한 조각이 싹 또 도움이 되니까. 네. 해 졌어. 액션. 액션.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.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. 하지만 여기까지 왔네요. 지금 한 씬을 아홉 시간 동안 찍으면 와. 네, 힐입니다 이제. 네. 아, 저 힘들지. 진짜 발 너무 아프네. 힐을 어떻게 신고 있어? 야, 지금 발도 부으니까. 이렇게 실제로 이거 진짜 맞는데. 아, 이제 약간 그 에이지. 저분들과 같이 있을까 이상해. 네. 밥을 같이 먹을 사이가 아닌데. 자막한 사업가. 속물 변호사 욕망 의사. 무서워.
화해했나 보다. 화해했나 봐. 방송 나가서 반응 엄청 좋잖아. 나 방송에서 예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. 아, 뭐 예쁘고 연기자라고 뭐 이런 거 엄청 다, 어, 되게 이렇게 좋은 반응은 사실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어요. 당황스럽고 너무 좋지, 행복하지. 다큐멘터리로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야?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. 막 이렇게 막 숙연해지고. 아 웃긴다. 이거 좀 잘못잖아. 어. 가리는 거 없이.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. 내가 많이 먹는다는 거 되게 놀라셨나 봐 제작진이. 그치 누나 봤을 때는 어쨌든 엄청 마르고. 약간 이슬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누나.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. 야 이슬 많이 먹어봐. 더 힘들어. 야 너 힘들게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. 쉽지 않아. 근데 넌 정말 이슬만 생각하는구나. 왕기준 씨가 굉장히 재밌으시죠? 네, 되게 재밌으세요. 네. 되게 다정하신 분인데 차갑게 나오시더라고요, 많은 작품에서. 친분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. 어우, 깨끗이 드셨네. 대화 내용과는 관계없이. 아니, 저 그릇 나온 게 너무 웃기다. 아니, 또 빵 쓰셨어. 내가 이상한 데서 빵 뭘 들었어? 몰라. 아, 몰라. 그러니까 터졌는데 혼자 웃는다? 이게 비밀이야. 아니 좀 나중에 얘기해주긴 나중에 얘기해. 얘기해주는데 이렇게 혼자 웃으면. 우리가 보는 모습이 진짜 이지아 씨의 모습인 거죠, 저 모습이? 네, 다른가요 혹시? 어, 아니 아니. 아, 나 그거 너무 웃겨서 콧물 나. 웃음 소리가 너무 좋아. 사람들이 누나 되게 도도하고 우아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너무 나가서 사람들이. 나 이래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아니 이제 약간 누나 성격 아니까 이게 약간 가끔 심술한 연기할 때 틀리면 나 웃음 나오던데.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매력도 계신데 털털한 매력이 또 예 확실히 가지고 계시네요. 그러니까 나 수련이 깨지면 어떡해 나의 빙금이로.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어쨌든 시청자들도 굉장히 영민해서 왜냐면 확실히 그분에서 생각하는 거야. 어, 그렇지 홍시 가야지. 홍시 맞죠? 감이죠? 아 진짜 다양하게 진짜 잘 드신다. 어, 여기까지가 오만해요. 아 이제 예. 오프. 아 한국 타니치. 좋네요. 아 제가 아, 맛있지. 운동은 도넛 한 3분의 1 정도 양을 한 것 같거든요. 그 한 바퀴 돌았는데. 아 근데 운동을 많이 했는데 다 안 나온 거죠. 여러 개. 아 너무 맛있잖아. 큰일 났네. 다 먹으면 안 되는데? 저거는 사실 하나 남으면 못 먹어요. 먹으면 한 세네 개는 먹어야 돼. 너무 맛있어, 저거. 맛있죠? 응. 아, 발라서. 실컷 열심히 운동해놓고 해서 먹어. 실컷 열심히 운동해놓고 해서 먹어. 아니, 실컷 이렇게 운동해놓고 이렇게 또 먹어. 다시 채워넣어, 다시. 진짜 맛있다. 크림을 여기에 발라서 먹으니까 저거를 이렇게 손바닥에 쥐게 되면 진짜 욕심쟁이야. 손바닥으로 쥐면 그건 끝난 거야 이제. 고칼로리. 고칼로리. 아 그래도 계속 하신다. 계속 움직이시면서. 오늘은 먹는 걸로. 근데 확실히 운동하고서 먹으면은 주책감이 덜 생기긴 하죠, 약간. 맞아. 면제부에 면제부. 예. 로퍼 스타일 뭐지? 와아 여기 맛있지? 여기 아세요? 너무 맛있어. 와
아니 그 다음 날 촬영 없어요? 그 다음 날 촬영 없었어요. 아 다행이다. 이럴 땐 한 번 또. 네. 근데 저기는 원래 다니시던데? 공장 동문대인데 제가 오래 다녔어요. 막창이랑 염통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? 다 시킬 수도 없고. 엄청 먹어야 되고. 하나씩 혼자서? 1인분씩. 아니 누가 배우겠지. 아 어떡하지? 다 먹고 싶다. 안녕하세요. 저 주문해도 될까요? 저 고창 2인분부터 시작을 일단 할게요. 시작을 할게요. 부터 시작을 할게요. 그거랑 소주 하나 주세요. 와우. 저기 돌아오나 파란색이요. 아. 아, 저 친구, 예. 몇 시쯤이었어요, 저 때가? 저때 4시요. 아니, 뭐 아무것도 없는데 씹고 나왔어. 음식 먹기 전에 세전이 훨씬 더 기분 좋은데. 왜 안 오지? 아, 왔어! 언니! 아, 언니, 언니 역시 오늘도 먼저 와 계시는군요. 아, 내가 그랬나? 항상? 언니, 언니가 좀 빨리. 그 되게 오래됐어요, 여기. 님 자주 와요, 여기? 나 자주 왔었지. 언니 벌써 다른 거예요? 혼자? 혼자. 아유, 그때 그랬어. 우리 또 받으시오. 아, 저 낯설 얼마나 좋아. 대낮에. 대낮에, 원래 대낮에. 고창. 대낮에 먹어야 제맛이지. 아, 너무 맛있겠다. 나 오늘 저녁에 제가 가야겠다. 바로 드세요. 아, 바로 먹어도 돼요? 자, 얘네들이 좀. 우와, 맛있겠다. 이거를 일단 올려야지, 스토리에. 아, 인별그램 하십니까? 네, 인별그램 하. 나 인스타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. 요즘에 사람들이 좀 하는 거 모르더라고요. 우와. 후발로가 좀 늘긴 했던데. 아, 그래도 너무 후발로가. 금방 나실 거예요, 다. 아, 너무 또 심심하게 올렸네. 아, 그래도 어떻게. 아, 이모티콘. 괜찮아? 아, 나 근데 이게 아직도 손에 잘 안 익어가지고 내가 그렇지 뭐. 진짜 맛있다. 근데 고기 꽉 찼어. 너무 찌그러지니까 이미 올려놨지. 이제 화면에 찐목처럼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윙크 먹방을 하시네요. 너무 맛있을 때 나오는 리액션. 저는 몰랐어요. 꽉 찬 골. 너무 맛있어. 고소. 근데 나 지금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. 난 여기 곱창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분위기가 주는 맛이 있다, 솔직히. 순삭. 하나 더 먹어볼까? 나 하나 더 먹고 싶어. 하나 더 먹을게요. 저 곱창 하나만 더 주세요. 언니 다른 거 먹을 거 아니에요? 사이드? 청국장 먹을 거 아니에요? 뭐 맛있는 녀석들이. 계속 먹는 것만 봐. 한 판을 새로. 청국장도 하나 줄게. 언니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는데. 응? 근데 언니는 약간 되게 신비주의 속에 있는 약간 다른 세상 사람 같은 느낌 좀 있었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나아저씨의 그 강윤희 캐릭터나 지금 여기에 수련이 캐릭터가 나의 찐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. 그 연기인데. 연기 너무 잘한다. 나 진짜.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게 되게
이미지가 굳혀지고 있어서 막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. 이 캐릭터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. 나 진짜 웃긴 거. 언니의 모습 웃긴 거. 나 진짜 웃긴 거 잘할 것 같아. 웃긴 거 코미디. 정말요? 약간 백수 네. 옆집 언니 이런 것도 잘 어울려. 네. 좀 나 진짜 좀 편안한. 할 수 있는데. 언니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언니의 생활 연기가 나오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해, 그죠? 오! 우와! 맛있겠어! 내가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. 청국장 진짜 맛있겠다. 찐인데? 찐. 아~ 약간 이 영상이 미워지고 있어. 바삭한 거 무서운 게 진짜. 아니, 안 먹었어? 너무 맛있어. 어. 대박. 너무 맛있어. 아니, 씻기도 전에 일단은 감탄부터 하시고. 못 살아. 언제 쪘어? 네. 아, 참. 배불러요. 배불러? 응. 나도 배불러. 나 공주 되게 아쉽다. 아니, 안 부르네. 내일 시합 있어요, 금방 갈게요. 시합.